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네,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재영 차장님 오래전에 오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장이 어땠어요? 오늘은 분위기가 별로 그렇게 좋진 않았었습니다. 장중에는 처음에 시작은 미국 증시가 금요일날 약간 혼조였고, 그래서 우리 증시 조금 강세로 출발했다가 시작하자마자 확 밀렸거든요. 장중에 이제 마이너스 17포인트, 코스피 네. 기준으로 2183까지 하락하다가 역시 중국 증시 열리면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한 10시 15분 정도가 저가였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보면 이제 중국의 동시호가 이런 거 보는 것 같아요. 중국 증시 영향을 좀 받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동시호가 보고 그때부터 중국 증시 괜찮겠네 라고 하면서 반등이 나오면서 네. 그때 저점 찍고 올라가서 지금 오늘 종가는 3포인트, 2.99포인트 하락한 2,198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2,200선은 좀 지키지 못했고요. 그렇지만 저점 대비해서 많이 반등을 했다라는 거. 코스닥도 비슷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뭐 비슷하게 한 10시 정도까지 하락을 해서 마이너스 6포인트까지 하락을 했다가 네. 종가는 마이너스 1포인트 하락한 781포인트에 장을 마감을 했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뭐 외국인 기관 뭐 수급을 보면 개인이 4천억. 요새는 샀어요? 네, 순매수했습니다. 지수가 빠질 땐 개인이 사고요. 지수가 오를 때는 개인이 팔고. 최근에 이제 이런 현상들이 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단타를 좀잘 치는 것 같아요. 개인들이. 개인들이? 네, 승률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700억, 기관은 3천억 넘게 각 양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도 양매도였습니다. 개인만이 1,100억 정도 순매수했고, 외국인이 950억, 기관이 60억 정도 순매도하면서 양매도였는데, 최근에 뭐 일관되게 매수한다든가 일관되게 매도하는 쪽은 없습니까? 네, 그냥 그렇지는 그날그날 않아요. 달라요? 네, 하루하루 뭐 개인들이 뭐 많이 사고 있는 건 맞는데 네. 하루 사고 하루 팔고 뭐 그런 경우가 좀 있고요. 외국인들이 7월 13일, 14, 15일 3일 연속 사가지고 좀 기대를 했었는데 뭐 연속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16일 날 팔았고 17일 날 샀고 뭐 왔다 갔다 뭐 그러고 있고, 뭐 기관은 개인과는 좀 반대되는 움직임. 개인이 많이 산 날은 기관이 많이 팔고. 그러니까 개인의 매도를 좀 받아주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건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적었다라는 겁니다. 하락은 분위기는 별로 안 좋았다. 네네. 하락은 2포인트 분이 하락 안 했는데, 코스피에서는 상승 종목이 360 종목, 하락 종목이 470 종목. 예. 코스닥은 좀더 심합니다. 1포인트 하락했는데 상승 종목 수가 470. 상승 종목 수가 500 종목, 하락 종목 수가 730 종목. 그러니까 오늘 좀 압축적으로 낙폭 많이 빠졌을 때 몇몇 종목이 압축적으로 좀 끌어올려줬다. 그렇게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오늘 뭐 코스피 시장에서는 뭐 경기 지표가 그렇게 좀안 좋다. 뭐 미시간 이제 소비자 태도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미국에서 7월 달 지표가 좀안 좋게 나왔습니다. 네. 6월까지는 이제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다 막 이랬는데, 소비 지표가 좀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기존에 잘 나가던 종목들이 조금 조정을 받았고요. 근데 또 몇몇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은 또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금요일 시장에서 블랙록이 실적이 좋게 나왔거든요. 뭐 넷플릭스가 실적이 좀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뭐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시간으로 10% 하락하고 네, 있다는 예.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6% 정도 하락했으니까. 오히려 시간 외부에서보다는 만회했네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는 또 이제 중국에 서버가 있어서, 홍콩에 서버가 있어서, 야, 그 이제 중국에서 개인정보 달라 그러면 너희 다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홍콩에 서버가 있는데, 네. 이제 홍콩 이제 그 국가보안법 이게 발효가 되면 네. 이제 정보를 중국에서 달라 그러면 줘야 된다라는 확인되지 않은 이제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측에서는 그런 거 홍콩에 있는 뭐 서버 다 파기를 했고 이제 싱가포르로 옮겼다. 네. 그래도 이제 약간 뭐 시장에서는 꺼리를 찾는 거죠. 뭐 그런 뉴스들로 인해서 뭐 오늘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였고요. 반대로 금요일 날 이제 블랙록이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금융회사가. 블랙록은 어떤 회사죠? 미국의 이제
뭐 이제 블랙록이라고 하면 채권 규모, 운용 규모가 굉장히 큰 이제 금융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네. IB 금융회사인데 미국의 은행주가 실적이 좋다 보니까 우리도 그러면 사실 우리도 은행주는 실적이 좋을 거거든요. 은행주는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실적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죠. 우리 은행주들이 요즘 실적이 좋을 거라고요? 그렇죠. 뭐 대출이나 이런 거 늘어나고 있고 뭐 금리가 이제 더 이상 낮아지지는 않겠지만 예대마진은 잘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대출 규모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자 수익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잘못한 거 물어주고 하는 건 괜찮아요? 일단 그거를 충당금을 얼마나 반영하느냐 이런 게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 일단은 뭐 실적이 나와봐야겠지만 지금 전반적인 이제 뭐 PBR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1분기까지 봤을 예. 때 그런 거 감안해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니까 네. 은행주들이 오늘 급등했습니다. 은행주들이 급등하면서 시장을 조금 이끌어가서 저번 주부터 변화해 온 이제 시장의 색깔 그러니까. 저번 주부터는 약간 성장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게 조금씩 조정받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백신 이야기에 나오면서. 네. 그 부분이 오늘 월요일까지 좀 연장이 됐다라고 시장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는 지금 사회면에 가장 핫한 게 그 수돗물에서 벌레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 유충. 유충 그런 문제로 인해서요.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했습니다. 아, 여기도 또 관련주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그렇게 수돗물이 뭐 나오면 정수해서 먹을 거 아니에요. 아, 정수기. 정수기 필터.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그때 이제 인천에서 빨간 수돗물 나왔을 때 상하수도관 교체 막 다 네,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예. 상하수도관 관련된 이제 파이프 만드는 업체들 상한가 같고요. 정수기는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유충이 나오면. 네. 유충이 나온 걸 수도관 바꾼다고 안 나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 거기까지 생각 안 했겠죠. 아, 알겠어요. 뭐든 다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예. 뭐 그리고 생수 업체, 삼다수 파는 업체가 오늘 뭐 상한가 직전까지 갔고, 뭐 그런 종목들이 이제 대거 강세를 좀 보인 하루였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스타일의 업종 갖고 계셨느냐에 따라서 오늘 분위기는 많이 달랐겠어요. 그렇죠. 오늘 전반적으로 좋아 뭐 이런 분도 있고, 네. 야, 오늘 요즘 장이 왜 이러냐, 뭐 한 달 새 오늘이 제일 최악인 것 같아. 근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돈 많이 버신 분들이고. 언택트즈로 갖고 있는 네네네. 분들이 그랬겠죠. 네이버 카카오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오늘 기분 좀 안 좋으셨을 거고 지금 기분 좋다 하시는 언택트를 분들은 또 지난 주말이나 이럴 때 사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뭐 한 달 내에 최악이야 이런 말씀하신 분들은 뭐 그동안 돈 많이 버셨던 분 네. 아, 한 달 만에 정말 최고의 하루였어 라고 하신 분들은 그동안 좀 좋지 않으셨던 분들 뭐 그런 약간 키 맞추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뉴스 어떤 게 있었어요? 오늘 한국은행에서 좀비 기업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어서 저도 이제 좀 관심이 많고 이렇게 저금리가 계속되면 사실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IMF 그다음에 금융위기 이런 게 소득이 없었던 건 아니다. 우리가 IMF 때 정말 구조조정에 정말 성공을 해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건전한 방향으로 성장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들은 기업이 힘들어. 금리 낮춰줘야지. 대출을 못 갚는데 그러면 그거 대신 갚아줘야지.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연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근데 한국은행에서 좀비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좀 했다라고 해요. 우리나라의 좀비 기업이 9.5% 10년 전에 2010년도에는 한 7.5% 정도였는데 9.5%로 증가를 했다. 좀비 기업의 정의가 뭐예요? 한계 기업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제조업 중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그러니까 3년 이상 연속으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갚는 기업을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기업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업력이 10년 이상인 그런 기업 중에 3년 동안 이자도 못 갚는 이자를 못 갚으면 이자 갚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본을 까먹어야 될 테니까 그렇죠. 조금씩 이제 자본이 줄어들고 있는 회사들 그렇죠. 그런 기업들을 이제 좀비 기업이다 예. 뭐 그렇게 아주 작은 기업이 아니고 상용 근로자가 50인 이상이고 자본이 3억 이상 되는 제조업 76,753곳을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업들의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는데
이 좀비 기업, 한계 기업은 노동 생산성이 정상 기업보다 정상 기업의 한 48%, 네. 절반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뭐, 아니, 그냥 내가 내 돈 까먹겠다는데 뭐 어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결과, 이런 기업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생산성이 높은 정상 기업으로의 자원이 이동하는 것을 이런 기업들이 막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회사 얼른 망해야. 그렇죠. 그 회사 사무실에 또 다른 기업이 창업해서 들어가고. 뭐 대출도 다른 이제 생산성 높은 애들이 받고. 받아가고 거기 네. 일하던 근로자 또 다른 데로 가고. 그렇죠. 그래야지 그 얘기죠. 네. 이제 참 슬픈 얘기긴 한데 이 한 개 기업을 정리했을 경우에 노동 생산성이 업종마다 이게 차이가 있는데, 뭐, 화학이나, 뭐, 이런 업체들은 좀 별로 크지 않다라고 해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노동 집약적인 쪽이 좀 효과가 큰 것 같더라고요. 효과가 높은 쪽은 비금속 광물, 뭐, 섬유, 전기 장비 제조, 이런 쪽이 노동 생산성 상승 정도가 컸다라는 네. 기사가 오늘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좀 재미있는 기사였고요. 망할 기업 빨리 망해야 또 그 리소스를 가지고 좋은 기업들이 나타나지 그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러나 망한 기업 망하고 좋은 기업 등장할 때까지 그 사이에 괴로움은 어찌할 거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선뜻 손이 안 나가는 거고요. 한국은행이 이런 보고서를 냈다는 건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마도 이제 경기 좀 살리려고 하면 이런 구조조정, 좀비 기업 구조조정을 해야지. 자꾸 금리만 낮추고 우리 보고 어떻게 뭐 하라고 하지 마라. 그 얘기를 이제 넌지시 돌려서 한 보고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충분히 일리 있는 이야기이긴 하죠. 실천이 쉽지 않아서 그렇지. 네. 예. 하나 뉴스 하나만 더 알려주세요. 이번 주에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테슬라 실적? 네. 예. 지금 투자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그런 거. 아까 채팅창에서도 그런 얘기 하시던데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끝난 거 아니냐? 끝났냐? 뭐 여기서 사야 되냐? 이 논쟁이 굉장히 뜨거울 것 같아요. 네이버를 지금 좀 며칠 조정 받았거든요. 4, 5일. 네. 싼 값에 사야 되냐? 아니면 야 이제 시작이다. 끝났냐? 이 고민이 가장 클 것 같거든요. 이것의 방향성, 그러니까 성장주의 방향성을 아마 테슬라 실적이 결정하지 않을까. 네이버 주가를 테슬라 실적이 결정한다고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가 보더라도 미국에서 대장주는 테슬라예요. 애플도 예, 아니고 예. 아마존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닙니다. 테슬라예요. 지금 주가 상승을 보면 테슬라도 지금 약간 이제 슉 올랐다가 한번 떨어졌죠. 예. 크게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약간 눈치 보기 하고 있습니다. 크게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22일에 테슬라가 실적 발표하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23일인데 네.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컨센서스는 지금 350억 달러 적자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흑자 전환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번 주에 아마 350억 달러 적자라고요? 3,500억 원 정도? 3,500억 네. 원 적자. 네, 3,500억 예. 원 적자. 예. 그런데 만약에 흑자 전환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번 주에 테슬라가 S&P 500 편입된다고 해서 장중에 16% 급등했다가 마이너스 3%로 끝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테슬라가 S&P 500 편입 기준에 대부분 맞았어요. 맞춰져 있습니다. 시총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동비율, 유동비율이라든지. 그런데 지금 안 맞는 게 4개 분기 연속 흑자여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작년 3분기부터 흑자거든요. 3, 4, 1. 1도 흑자였어요? 네. 근데 왜 2분기에 왜 적자예요? 왜 예상? 이게 계절성이 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네. 지금 몇몇 애널리스트들은 이게 흑자 전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판매량이나 이런 게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수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중국에서도 잘 팔렸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흑자 전환을 한다라고 한다면 S&P 500에 편입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효과가 크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17일 테슬라 종가 기준으로 만약에 편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S&P 500 그 패시브 자금의 0.83% 뭐 전체 500개 중에 뭐 0.83%를 시총 대비해서 받겠죠. 그렇게 되면 그 추종 자금이 382억 달러라고 합니다. 네. 이게 전체 유통 주식세의 17%를 살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동안 테슬라가 S&P 500에 올라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올라오면 무조건 담아야 하는 펀드들이 하나도 안 담았다고 네. 가정하면 네. 어? 담아야 되네 갑자기? 네. 라고 생각할 때 맞습니다. 네, 그 정도 돈 정도가 투입돼서 매수가 될 거다. 네. 지금 뭐 다른 뭐 스몰캡 지수에도 편입이 안 돼 있거든요. 예. 그냥 S&P 500에 직 편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기존에 뭐 코스피 코스닥을 봤을 때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라고 하면 그 차액만큼만 편입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마도 혹시라도 이제 편입될 걸로 알고 편입되면 이제 이렇게 사들이는 물량이 일부 있을 테니 나는 팔아야지 그때. 라고 생각. 그거는 액티브 투자자들이. 펀드들이 그렇게 하죠. 액티브 펀드들이 그렇게 하고 패시브 펀드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들어와야 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추적 오차가 발생하니까 오차가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주식에서도 코스피에 새로 편입되기도 하고 빠져나가기도 하고 하는데 네. 새로 편입될 것들은 편입되는 시점까지는 쭉 많이 오르다가 네. 그게 이제 편입되는 호재를 보고 미리 사들이는 거죠. 그랬다가 편입되고 나면 이제 거기다 대고 팔면서 네. 오히려 그때부터는 주가가 저는 또 그런 모양도 간혹 보이던데. 그렇죠. 그 액티브 펀드들이나 뭐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네. 하죠. 그거를 예. 예. 그런 거 가지고 하는 쪽이 있는데 글쎄요. 지금은 패시브 자금이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들을 더 네. 추가로 사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 네. 여기서 더 오른다면 네. 더 오르면 네이버 카카오도 같이 올라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성장주 이쪽이 그쪽이 주가 된다라고 한다면 분위기가 싹 바뀌는 거거든요. 또 나스닥이 오르면 네. 또 주도주들이 또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그걸 좀 기대하고 있거나 네. 아니면 유심히 관찰할 것이다 그 말이군요. 23일 날 테슬라의 실적이 아마 성장주의 그 방향성을 예. 좀 조정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게스트가 아직 안 오셔서 하나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셨습니다. 아, 오셔서 네, 기다리고 아까, 계세요? 네. 아까부터. 그러시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네요.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김학균 네. 센터장님 말씀 듣죠. 네. 헌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재영 차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